내부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끝난 바로 그날에서부터 내부 총질이 시작됐어요. 네. 친문 이재명 책임론 분출. 사당화된 정치의 참패. 사당화는 누가 시켰는데 사당화된 정치의 참패라고 얘기를 하는지 봤더니 사당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네. 홍영표, 전해철, 사욕과 선동으로 민주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이거는 반사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 어? 그런데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나섭니다. 전해철, 엊그제까지 행안부 장관이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하면서 마지막에 경찰들이 이재명 후보를 농락하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전해철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일단 그 성남 FC 사건이 그렇죠.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2018년 수사했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2018년 본인이 의혹 제기해서 수사했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고 4년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결국에 윤석열 정부 와서 다시 수사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당내에서 예를 들면 노선 투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 후보자 간 경쟁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간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 가지고 후보의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논할 거면 그때부터는 예의를 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정말 명확한 진짜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내로남불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걸 공격하면 과거 그 사람을 공천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과거 성남시장으로 두 번이나 공천을 하고 네. 경기도 그 이제 이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에 나오게 됐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 후보가 파렴치한 범죄자라면 네. 성남시장에 두 번이나 공천한 민주당은 정말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행사할 때잖아요. 네. 그렇게 도를 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당내에서 성남시장 두 번을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공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다? 그렇게 캠페인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뭐 네, 그 네거티브 캠페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저도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 대장동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가 선거 전날, 3월 8일 날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대장동에 대한 제보가 이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거는 우리 민주당 경선 후보 핵심 관계자한테 받았다, 제보 받은 거다. 그래서 보도했다,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장동에 대한 의식 제기는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왔던 거고, 네. 그게 있던 핵심 관계자가 자기한테 제보해서 보도하게 된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번 대선은 아시다시피 대장동으로 해서 대장동으로 거의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슈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당에 있던 이 경선 후보 측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분이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예, 왜냐면 둘 다 지금 당대표 나오려고 당대표 그렇죠. 나오려고 하고 있죠. 당대표 나오려고 하고 있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재명 후보인 거죠. 이재명 의원이죠. 그렇죠. 이재명 의원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당에 대한 혁신 문제를 분명히 들고 나올 거예요. 혁신해야죠. 아, 혁신해야 되는데 핵심 뭐냐면 지금 뭐 저 386 친문 물러가 이게 아니라 3선 이상들은 동일 지역구 출마하면 안 된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이분 다 해당돼요. 두 분 다. 맞습니다. 예, 두 분 다 정말 특히 이 전해철 의원도 안산이죠. 안산이. 안산이 이번에 투표율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가서. 안산 투표율 50% 안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심지어 현역 시장을 무리하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졌죠. 그런데 졌죠. 예, 예. 안산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그렇죠. 곳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좋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네, 영구하게 해먹으려면 민주당이시든 말든 안산이 뭐 쑥대밭이 되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처를 입든 말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3선 초과 금지가 사실은 핵심이고 만약에 이걸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 같은 데 하기 전에 혁신위를 만들고 거기서 룰을 만들게 되면 두 분 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지역구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홍영표 의원님도 부평인가 그렇죠? 네. 전해철 의원님도 안산이고 여기는 사실은 민주당의 그냥 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당의 혁신이고 뭐 당원만 빼고 다 바꾸자 할 게 아니라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해철 의원님은 고향이 아마 마산인가 그런 걸 아는데 나 다음에는 안산에 안 나오고 마산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다 박수쳐요. 정말 험지에 도전하겠다.
본인들이 주장했던 말이잖아요. 가서 어. 이재명 어? 험지 나가라. 분당에 가서 출마하면은 우리가 박수 쳐주려고 그랬다. 근데 지네들은요? 그러니까 홍영표 형도 마찬가지. 부패 형이 원래 물론 거기서 뭐 노동운동하고 이게 맞지만 거기서 이제 지금 사선이죠. 예. 에, 사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당원들 욕은 딴 거 없어요. 이제 3선 이상 하시고 중진들은 좀 민주당이 어려운데 경상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서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고향이 뭐 어딘지 모르겠네. 고향이 아마 전북인가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서 도전하시라. 그럼 박수 칩니다. 다른 네. 것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방선거에 뭐 누구 때문에 졌다 아니면 뭐 이거는 사실은 남 탓하는 건 쉬워요. 근데 본인이 희생하는 게 어렵거든요. 가장 그렇죠. 어려운 게 본인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 민주당이 지금 중진이고 좀 역할을 했고 장관도 하고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험지 출마해서 민주당 어려운데 좀 돌파해 주시라. 저는 뭐 아마 그런 요구하면 가장 박수 받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당대표 날 뭐 대선이랑 지방선거 때 조용히 계시다가 큰 뭐 도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니까 한날 한시에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예. 몇 분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건 이거는 미리 작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작전한 거고 딱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 니 때문에 망했다 이 프레임으로 가자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지방선거를 제대로 뛰었을까요, 이분들이? 지방선거의 패인의 1번은 대선 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잖아요. 맞잖아요. 대선부터 구도가. 제대로 안 뛰었었어요. 대선을 진 상태에서 지방선거 이기는 거는 하느님한테 못해요. 네. 네. 근데 대선을 왜 졌느냐? 네. 대장동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그때 대장동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럴 때 이분들이 뭐 했느냐?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했던 거는 대장동 의혹 제기를 당연히 우리 당 쪽에서 제기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했단 말이죠. 그럼요. 그때 그러면은 이낙연의 핵심 참모가 윤석열 가가지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만세 부르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쵸. 당선된다는 그 사진 올렸어요. 그분이 이낙연 총리 때 비서실장 하신 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때 말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에 속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넘었다. 아니 당의 우리 당의 지지자고 핵심인들이. 다른 당의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나는 이제 상관없다 그 사람이랑. 아 그렇죠. 그런 상관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아니, 기본적으로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애당심 있는 사람이 말려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있었고 대선에 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를 이긴다는 거 불가능했는데 지방선거 이제 지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도 일제히 나와서 이제 이재명 때문에 졌다. 라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1조 원이 넘는 토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먼지 털듯이 털면 공무원들 나옵니다. 비리 그렇죠. 공무원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그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그런 단체장들에게 지휘 책임에 대한 일단을 물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털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 본인에 관련해가지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했으면 이제 경선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야 내가 다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예. 그 정도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유는 그러니까 넉넉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벌였으면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방선거 뭐 본인들 보고 기회를 안 줬나요? 이낙연 후보한테 나오라 그랬어요. 서울시장. 그럼요.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죠. 정말 선당후사의 자세였으면 본인이 나왔어야죠. 예. 그리고 정말 그 지금 이번에 뭐 송영길 후보 졌으니까 잘못했다고 송영길 후보가 고개 숙이는 건 당연해요. 예. 졌으니까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의원이 고개 숙이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를 임해야 돼요. 근데 그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뭐 전해철 의원 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은 지적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그럼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요. 본인들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나오라 그랬잖아요. 전해철 후보도. 예. 근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장관 자리 지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마지막까지 후보도. 인사를 했죠. 그렇죠.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도 낙선한 다음에 거기들 봐요. 지금 홍영표, 그러니까 홍준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유승민도 나오고. 나왔죠. 유승민은 나와서 정말 개망신을 당하면서까지 나와서 어떻게든 자기가 뭘 해보려고 예. 그래도 경기도 뺏길까봐 자기 딴에는 경기도 지켜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런 선당후사의 자세로 보여줬는데 자기들 뭐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후보의 글을 보셨죠. 예.
양문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피를 토하는 글을 올렸어요. 어? 당 중진이라고 하는 니들이 네. 어? 도대체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적지에서 싸우다가 어? 지금 패배로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동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니들 나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를부터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잘났으면은 니들이 나와서 험지에서 싸워주길 그랬냐. 장수라면. 네. 양문석 그 평론가입니다. 실제로 평론가. 물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누구처럼 어? 온갖 당으로부터의 혜택들을 갖다 독차지하면서 장관 돼본 적도 없고 어? 정말 그렇게 좋은 지역구에서 3선, 4선씩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일기 필마로 나가서 경남에서 이번에도 또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분이 경남에 아무도 선거 출마하겠다고 안 하는 거야. 무투표 당선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도대체 당 중진들은 뭐합니까? 왜 여기 와서 죽겠다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까? 라고 면접 보는 데에다가 막 그 면접 심사위원들한테 외쳤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나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여기 나와서 출마하면 내가 안 하겠다. 결국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마해서 도륙을 당했습니다. 진짜. 근데 30%를 얻었어요. 그래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3구 대선 패배와 6.1 지선 패배를 기다렸다는 듯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중앙당의 일개나 하는 이들을 향한 이 투쟁. 언론에 자기 이름 한 줄 걸치고 싶어서 해당 행위에 거리낌 없는 관료들을 향한 투쟁. 거침없이 쇄신 혁신의 깃발을 들고 이제부터 뛰겠다. 이래야 민주당이 변합니다. 본인들도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말했죠. 본인들 스스로를 쳐내는 그런 혁신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 홍영표 의원, 뭐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네. 이런 분들 원래 옛날에 우리 분위기 좋았을 때는 네. 나 충남도지사 나온다 그랬고, 그렇죠. 나 인천시장 나온다 그랬고, 그렇죠.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왠지 알아요? 그 배지 띄고 배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왜냐면 이제 사퇴해야 돼요. 만약에 본후보가 되면.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맨날 따뜻한 길만 찾고 그러면서 아니 경위에 어찌 됐건 그렇죠. 저 직전 당대표가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대선을 실패했는데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손댄다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없었잖아요.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이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영선도 안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뭐, 우상호 그때 나올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준비하고 있었다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방송에 나와서 계속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상호 의원은 안 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박주민 의원도 마지막까지 나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요. 중간에 어찌됐든 발을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인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장 나온다 그래? 그럼 서울시 국회의원들 3선, 4선, 재선 3선, 4선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번쯤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심정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국회의원, 서울시장 후보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국회의원 그만 두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제 나갔는데 국회의원은 안 되고 시장 나가서 안 돼. 그러면 나는 뭐지? 그 생각이죠, 당연히.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안 나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 나오지 말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 보세요. 너무 아깝거든요. 400몇 평가, 480평가 그래요. 근데 그 구청장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습니까? 네. 중구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망해가는 그런 도심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죠. 구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종로의 유격탄 그 피해를 갖다 종로가 망가지면서 중구가 같이 피해를 본 거예요. 중구와 종로는 거의 하나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종로 그냥 국회의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리고 그 내버리니까 종로 구청장으로 온갖 실기했던 분이 삼선 못하니까 내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디밀고 이러면서 그냥 이권의 아귀다툼을 갖다가 버리니까 구민들이 얼마나 염증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종로가 그냥 완패하고 최재형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중국까지 같이 넘어간 거예요. 이런 책임을 왜 안 집니까? 이낙연 씨?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찌됐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른바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특히 본인의 정치적 야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과거의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만 지적해 나서면서 마치 그 다음에 당대표 나오지 마라. 이 판을 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야 되니까 당신 나오지 마시오.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그게 말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때 그러면은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나가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자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안 되는 판이고. 당대표는 누군가 되잖아. 누군가 되는 판이니까. 우리 안에서 뽑는 거니까. 누군가 되잖아요. 간단히 그거예요. 근데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거죠. 참 진짜.